저희 결사가 이제 레벨 9가 됐습니다. 레벨 9가 되면서 생긴 게 이제 경매장 시스템. 길드원끼리 결사 경매를 할수 있는 이런 거 보시면은 결사원만 구매 가능 이제 체크가 열렸죠. 최소 금액이 100원이야. 근데 원래는 그냥 거래소는 10원인데 그리고 결사 거래 수수료가 2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금액이 바뀌더라도 수수료는 20원으로 동일하다. 원래 10%인가 그렇지 않나? 결사원들만 복원하는 탭 같은 거 없네. 이거구나. 결사 구매. 아, 있다. 어어, 바로 되는데? 아, 이게 파는 사람 아이디도 나와요. 구매. 하면은, 원래 시세는 200원이야. 판매 금액 100원, 결사수료 20원, 비용 합계 120원. 아, 내가 20원 내야 되는구나, 수수료를. 파는 사람도 20원. 파는 사람도 20원. 이중 세금이네. 120원에 삼. 와우. 아, 여러분, 그거 하세요. 요거는 대러님이 알려주신 건데, 시즌 패스의 임무에 보시면은 주간 임무 있죠? 새로운 명소 발견 5회. 요게 이제 새로운 곳을 찾으려면은 지도에서 못 찾아요. 여기, 카메라 표시. 이게 자기가 찾은 곳은 카메라 표시가 되는데, 안 찾은 곳은 이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다들 보시고, 요거,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이제 뭐 주둔지 이름이랑 비교해가지고 위치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통 보니까 보스몹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명소가. 이제 주간 보상이 시즌 패스가 또 점수가 올라가니까 하시는 게 좋겠죠. 30레벨 이후에도 30 플러스 1 해가지고 계속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꽤 많이 주네. 30만원 뭐 이런 거. 심연 잉크. 찬란한 심연 잉크 주고. 업무가 지금 수요일에 끝나니까. 맞다. 그거 공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 영상 좀 올려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할 수 있어.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가장 큰 변화는 컬렉션이 많이 생긴다는 거. 지금 컬렉션 별로 할게 없잖아요. 고강화 아이템도 많고 이랬는데 얘네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지니까 컬렉션 아이템들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강화 필요 없고 녹템 30렙째 녹템. 그래서 저는 좀 모아놓고 있어요, 창고에다가. 그거 공원 안 하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지? 소통 채널이었나? 여기. 자, 보시면 여기. 후반부 정착을 위해 신규 기억 회복을 추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근데 명중 공격력 방어력 같은 도움되는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게 가격이 비싸질 거란 말이야, 녹템들이. 30렙째 녹템들이. 녹템도 있고 일반 등급이네. 아, 잠깐만, 나 잘못했다. 녹템 챙겨놨는데 일반 등급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작업장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업장들이 이거 그냥 필드에서 사냥해가지고 팔면 되잖아.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한다면 이거 좀 모아놨다가 파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템 제작. 아이템 제작 이거 좀 불편했죠? 아이템 제작을. 사냥 중에도 장비를 제작할 수 있다. 보통 린라이크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맨날 귀찮게 제작하러 가가지고 제작소 찾아서 제작하는 게좀 귀찮더라. 봉인전을 보다 편리하게. 지금은 이제 막 산토테 꺼내가지고 이동하고 막 그랬는데, 요거를 뭐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좀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다른 게 이제 뭐 인스턴스 형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위치 공유 안내 시스템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좌표가 없죠? 몇 콤마 몇으로 오세요? 이러면 되게 곤란하잖아. 그런 게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메인 에피소드. 지금 그 부캐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곤란한 게 이거 컷신 같은 거 스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스킵을 좀할수 있게. 그거 스토리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그냥 무시하고 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는 보시는 거 추천. 저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스토리 너무 재밌었어. 저는 로스트 아크보다 더 재밌었어요, 스토리가. 좀
뻔한 클리셰의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 뻔함이 오히려 재밌었다. 정석적인 느낌? 배신가 그런 거?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좋네요. 대러님 근데 총자 그거 레벨업이 10레벨이 만렙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희귀가 오히려 더안 좋아. 보면 얘가 11레벨 돼야 명중이 1 오르거든요. 각성하려면은 인장이 필요하거든. 인장이 이제 중복으로 중복뽑기야. 중복 한돌이야. 한돌 한개 돌파해가지고 회화 개또 나옴. 효율 쓰레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런 애들 각성해야지 뭐. 왜 각성 가능하네. 이런 애들 해야지. 우리 흰색이다. 그리고 흰색이 좋은 게 얘네는 레벨업이 쉽잖아. 각성이 되니까 얘네 이런 효과를 쉽게 받아요. 이 효과 추종자 효과 둘이 합쳐서 레벨이 합이 얼마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피해 저항 1 나쁘지 않잖아. 얘네 효과 좋던데. 요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 총합 레벨 얼마. 전투 중 MP 회복 너무 좋잖아. 이거 법사들 필수 아이템 아니야? 아나가 쪼달린 건뭐다 똑같잖아 사실. 또 해야겠다. 또 해야겠다. 지금 해보자. 얘랑 얘 레벨 올려야겠네. 아 이래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돼? 나 후회 중 지금. 이거 괜히 10레벨 올렸어. 아멜리아 꼴 보기 싫어. 내 책은 책대로 가져가고 도움은 1도 안 돼. 나 명중 1 때문에 안쓸 수는 없고. 쓰지 말까? 명중 1뭐 차이가 있겠어? 해제하고 흰색 써야겠다. 여러분 그거 사지 마세요. 그 뭐야 그거였나? 체험의 탑 추종자 패키지 쓰레기 마주. 2500 다이아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사지 마. 차라리 이거 사, 이거. 요게 좋아요. 얽힘 공단의 강화 패키지. 그건 나중에 45렙제 아이템 이런 데다가 마법 부여. 아멜리아 그래도 명중이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아예 그냥 저 패키지 자체가 쓰레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이 성장을 하면 뭔가 혜택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 주는데 11렙이 돼야 명중이 2가 되는데 각성을 해야 되는데 무려 5개나 나와야 돼. 이런 애들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21개나 있어 나 지금. 10개. 얘네 각성해가지고 레벨 올려서 추종자 효과 봅시다. 예. 나벨, 레나타, 라나 이런 애들 보면 효과 나쁘지 않아. 적당히 한 56레벨 찍기 하면은 전투 중 MP 회복. 지금 아키룬이 특성이 이제 뭐랄까 희귀도가 좋아지면은 그만큼 마나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마나 회복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41까지는 사실 근데 쉬워요. 그냥 전기만 밀면 되는데 왜 전기 밀고 하면 되지. 그 이후부터가 좀 고난의 행군이긴 합니다. 41 이후부터가 정말 힘들지. 아, 달치기님 무한자서 돌리면 안 돼요. 퀘스트 하셔야 돼요. 지역 퀘스트. 파란색. 요게 경험치를 많이 줘요. 14만 줘요. 20만도 줘. 30만도 줘요. 요거 해야 경험치가 팍팍 들어와요. 이게 전기야, 전기 그냥. 전기가 막 20만씩 들어왔잖아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야 돼요. 자산은 잘 때만 자사.